드디어 MBC 공채 탤런트 시험에서 그것도 단번 합격을 합니다. 그 어렵다는. 10개 그냥 됐어요? 그 운이 저한테 굉장히 제 인생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벌어준 거예요. 한 번에 붙었다라는. 몇 기입니까? 23기. 예. 동료분들이. 대표적인 분들은 뭐 최지우 씨, 이민영 씨, 뭐 유태웅 씨, 이현경 씨도 있고 또 윤용현 씨라고 또 있고 최지우 씨, 이민영 씨 이런 분들 19살 때 들어왔거든요. 그때 막 진짜 막 코 올리고 들어왔다는 게 어울릴 정도의 그런 최지우 씨였었어요. 우리 동기들끼리 어디 카페만 가면 오빠 이거 화장실 어디야? 오빠 여기 공중전화 어디 있어? 화장실 내가 어떻게 알아? 나도 처음 가는 거야. 야 니네끼리 찾아보고 동료들끼리. 그랬던 친구들인데 얼마나 이뻐요, 귀엽고. 근데 뭐. 그런 와중에 이제 안재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알 수 있는 드라마를 만나게 됩니다. 특집극입니다. 눈부새 노래는 그 당시에 그 특강가분들이 어떻게 신인이 이것을 이렇게 소름끼치게 소화를 해낼 수 있냐라는 엄청난 그 극찬을 받았던. 여보세요? 나도 느껴져요. 손바닥으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. 왜 안 돼? 이 학교 기독교 학교인데 왜 매년 안 된다는 겁니까?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감독님 연락이 와서 너 내 방으로 좀 와. 그래서 갔더니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할 건데 어때? 그래서 촬영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?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있다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럼 시간을 좀만 좀 주십사. 효자동에 가면 그 국립맹학교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도 며칠 동안 제가 가서 실제 견학도 해보고 학생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실제 그 박사님의 자료 다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셨죠. 이제야 결정해주는 거니? 뭐 이렇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로는 사실은 그 감독님이 권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상대 배우가 김혜수 씨인데 김혜수 씨는 이미 캐스팅이 또 돼 있던 상태고 그렇죠. 연기하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까? 아우 너무 힘들었죠. 처음인데 카메라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가 처음 거의 그 지나가는 한두 번 그 연수 기간 동안 한 거지. 네. 너무 힘들었던 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눈물 흘리고 뭘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뭐 이만큼 들어가도 되나 뭐 들었다 나왔다 하고 조명을 맞추는데 옆에서 뭐 대사 좀 뭐 하고 하려고 감정 좀 잡으려고 그러는데 정신이 없으니까. 그럼요. 근데 촬영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. 실제로 나중에 또 지나고 보니까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현장 분위기에 적응을 못했어요. 근데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서 누구 같이 얘기를 하고 뭐 하고 있다가도 자 들어갈게요. 준비했으면 갈게요. 그러면 네. 딱 오고 영우야. 근데 눈물이 기가 죽죠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번 엄청 울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. 이렇게 막 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상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때 당시는 막 뭐 세팅하고 왔다 갔다 하고 덜컥덜컥하고 귀여워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. 너무 막 근데 그 김혜수 씨 하는 걸 봐왔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잘해야 되는데 혼날 것 같고 오히려 힘들어가니까 또 안 된다 힘들어가니까 예. 컷 왜 그래? 아이, 잠깐만요 감독님 그냥 세 번 네 번 했는데 눈물이 도저히 이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래? 감독님 저 잠깐만요 그래서 왜? 지금 이 씬에서는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보다 이 흘릴 상황을 내가 굳건히 참으면 보는 시청자가 더 슬플 거다. 왜 그런 거 있죠? 잠깐만 그걸로 한번 가보자 했죠? 이걸로 해. 속으로는 너무 미안한데 나도 살아야 되니까 진짜 막 야단 맞았고 너무 혼날 것 같아.